안녕하세요. 홈숍입니다. 네. 며칠 만에 뵙네요. 네. 오늘 뭐 찍어볼 영상은 뭐 조립 영상은 아니고요. 뭐 공지사항 몇 개 있고. 일단은 이거 조립. 뭐 조립 우리 들어온 거. 네, 조립 영상 찍을 건 아니고요. 간단하게 공지사항만. 이건 그냥 배경이에요. 배경이고. 네. 그 공지사항 몇 개만 알려드리려고 하고 제가 이제 약간 고민이긴 한데 이제 소통 방송을 좀 해보고 싶어서 아 첫 번째 소통 방송 매주 금요일 날이 좀 제가 보니까 한가해요 좀 뭐 물론 약간 바쁠 때도 있는데 금요일 날은 보통 제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. 금요일 날은 실시간 방송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라이브 방송. 유튜브 라이브. 그래서 뭐, 마이크도 사고, 카메라도 샀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, 이 찍는 카메라 말고, 웹캠도 하나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, 그 실시간 방송 한번, 뭐, 제가 뭐, 별건 아니고, 뭐, 기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, 뭐, 견적이라든지, 아니면 뭐, 수리. 컴퓨터 고장이 났는데 뭐가 불량일까요?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예, 한번 요번 주 금요일 날 한 점심시간 지나고 아니면은 아침에 해야지 좀 텐션이 좀 제가 저녁에는 좀 빌빌거려가지고 오전에 하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또 참 그렇게 오전에 하면 많은 분들이 안 보실 것 같기는 한데 또 저녁에 하자니 저녁에 퇴근을 해야 돼서 차라리 한 오후에 1시 정도? 12시나 1시 정도? 12시 정도 한번 해볼까? 12시부터 한 2시까지 2시간?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그거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한번 해보고 뭐 재밌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손님들 그러니까 다른 제 구독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반응이 괜찮으면 계속 하려고 하고요. 일단 그거 공지 하나 목요일날 아니 금요일날 한 시 정도가 괜찮을 적당할 것 같아요. 한 시에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카페 네, 네이버 카페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또 주소 남겨드릴게요. 오셔가지고 제가 카페 리뉴얼 준비 중입니다. 리뉴얼 깔끔하게 리뉴얼을 할 예정이라서 그거 전에 회원 가입도 좀 받고 견적서 문의도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또 많이 해주시는데 거기 견적 게시판 따로 있어요. 거기서 견적 게시판을 이용해서 견적도 내주시고 하면 뭐 견적도 가능하고 하니까 네, 그거 네이버 카페 활용 많이 해주시고 가입도 많이 해주세요. 활용 많이 할 거예요. 카카오톡으로 1대1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. 상담 뭐 간단한 상담은 상관이 없는데 너무 이렇게 해버리니까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뭐 두 번째 카페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조금 활성화가 올라오면 뭐 거기서도 카페 이벤트도 하려고 하고요. 예, 지금 아직 계획만 있는 거고 아직은 모르겠어요. 그래도 이제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이제 카페 활성화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한 40명? 40분? 50분 정도 가입을 해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사항 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또 제가 이제 LG 요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. LG 거 그램 네. 요거 14T 네. 삼성에는 펜 S가 있죠. LG에는 그램이 있습니다. 그램 14T 요거 펜으로 하는 거 똑같아요. 삼성 거랑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어떤 식으로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 기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뭐 어떻게 리뷰해달라 아니면 뭐 무슨 기능이 궁금하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의견 같은 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그렇게 세 가지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
그 실시간 방송, 예, 그거 요번 주에 금요일 날 한번 해보는 걸로. 아직 처음 해보는 거라 좀 많이 떨리긴 하는데, 소통 방송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많이 한번 많이 와서 봐주시고요. 일단은 요거는 뭐 간단하게 영상 올릴 거라서 요거는 그냥 배경화면이에요. 배경화면. 요거 뭐 조립하거나 이런 영상, 이거는 뭐 일반적인 100만 원대 견적이기 때문에 뭐 별거는 없습니다. 별거는 없어서 없어가지고 따로 영상을 찍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. 계속 이런 것만 올리면 재미없잖아요. 다른 것도 좀 올리고 해야지.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머리 깎고 염색도 했습니다. 염색했어요. 깔끔하죠?